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의 집은 한 개, 두 개, 세 개 동에 28세대 되는 단지형 빌라인데요. 가장 먼저 지은 거 A동은 거의 다 완판이 됐고 B동, C동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A동에 입주하신 절반이 저희 하마TV 구독자분이신데요. 그만큼 저희 구독자님들 나와서 보시면은 반응이 뜨거웠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동, C동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이유는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큼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학세권이고요. IC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자차로 운전하시고 수원, 동탄, 화성까지 나가실 수 있는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인분당선 야목역이 자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요 1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이용하셔서 시외버스로 서울이나 수원 그리고 역까지 가실 수 있는 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숲세권인 오늘의 집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고요. 세대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3룸 기준층과 3룸 복층 세대 그리고 3룸 같은 2룸도 있는데요. 분양가는 1억대, 2억대, 3억대 이렇게 다채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세대를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복층 세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 옆에 B동, C동 이렇게 세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 세대입니다.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 집 복층 세대의 장점은 뭐냐면 이 전실 공간부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와져 있다는 건데요. 계단이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집 내부 구조가 살짝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실부터 나와 있으니까 내부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군다나 또 장점은 세대의 분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층, 아래층 세대 분리가 정확하게 돼서 프라이빗하게 복층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 3개동에 복층 세대 딱 6세대 있는데요. 6세대 중에 4세대가 나가고 딱 2세대 남아 있습니다. 2세대 남아 있는 것 중에서도 계단실이 이렇게 전실부터 있는 복층 세대가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있는 복층 세대도 있는데 전실에 있는 복층 세대는 요거 딱 한 개 남아 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집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키 큰 장 6칸 준비되어 있고요. 허리 시공,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계단실과 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복층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은 가장 먼저 있는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3600x3600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넓은 사이즈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양창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은 독립적으로 창문만 열어두셔도 안방 환기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이 들어오는 게 시스템 에어컨 자리. 아직 에어컨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냥 빈 자리가 있는데요. 이거 옵션으로 입주하실 때 넣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4개 세대가 다 나가고 2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구독자님들께서 나와서 집을 보셨을 때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오늘의 집입니다. 그 이유는 집을 점점 보시다 보면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화장실 공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인데요. 여기는 알파룸이나 팬트리 공간이 아닙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인 거죠. 그렇죠. 여기 공간이 2200에 2000 사이즈 나오는데요. 진짜로 팬트리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드레스룸 공간이었고요.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이 사이즈가 보통 화성 인접해 있는 수원에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3룸 메인 욕실만한 사이즈예요. 오늘의 집은 요게 안방 욕실이라는 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전 세대에 워터건이 메인 욕실, 안방 욕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어서 넓은 거실로 나와 볼 건데요. 거실 폭이 무려 4800 나와 있습니다. 와, 복층 거실인데 4800. 광활하죠? 네. 거실 공간이 광활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보통 4000만 넘어도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집은 4800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로도 굉장히 광활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집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거리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뷰와
뒤쪽에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화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숲조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렇게 숲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남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메리트들 때문에 넘어오시거든요. 이 숲조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기 때문에 대형 TV, 소파 놓으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에어컨 한 개만으로도 커버가 안 될까봐 이렇게 실링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맞은편의 주방 공간 또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D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2억대, 3억대 D자 주방 하면은 폭이 상당히 좁은데 오늘의 집 주방 공간 또한 여유롭게 두 분, 세 분 동시에 들어오셔도 될 사이즈로 넓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소형가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밥솥, 전자레인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주방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D자가 좋은 이유가 상부장, 하부장이 빼곡하게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식탁자리 단차 줘서 여기 일반적인 의자 갖다 놓으시면 4인 가족, 5인 가족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식탁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콘센트가 보시면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게 냉장고 자리 한 대, 뭐 두 대, 김치냉장고도 많으시죠? 김치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식탁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온전히 가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에 3번 방, 2번 방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3번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방 사이즈 3,000x2,800입니다. 오늘의 집은 작은 공간이 없어요. 3번 방 또한 굉장히 넓게 3,000이 넘는 사이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넓은 공간과 더불어서 창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방에 메인창 하나 있고요.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통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3번 방과 동일하게 3,000이나 되는 깊이감이 있고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수전 아래쪽 한 군데와 반대편에도 한 군데 시공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워시타워 세워두실 수 있는 단차도 좋습니다. 이렇게 워시타워와 보일러가 반대편으로 나와 있으니까 워시타워 손보시거나 아니면 보일러 손보실 때에도 별다른 이동 없이 편안하게 수리하시거나 AS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도 창문 크게 나와 있으니까 습한 다용도실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인 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오늘의 집은 메인 욕실만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이 그만큼 컸다라는 게 다시 한번 체감이 되고요. 이렇게 일체형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 코너 선반을 두 개나 시공해 두셨기 때문에 저희 샤워 용품들 자주 사용하시는 거 올려 두시고 이렇게 거울 선반도 길게 나와 있으니까 욕실 자잘한 용품들은 다 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과 마찬가지로 메인 욕실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번 방 들어가겠습니다. 2번 방 사이즈 3,200x2,900입니다. 2번 방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은 방입니다. 침대 놓으시고 창문 앞에 책상 놔주시면은 요 멀티 공간도 충분히 많이 남으니까요.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에 알맞은 방이고요. 오늘의 집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초중고를 한 학교를 쭉 올려보내시면 괜찮은 현장이니까 학세권의 오늘의 집 추천드립니다. 복층 세대, 복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복층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처음 보여드렸던 전실 공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복층 계단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복층 계단실입니다. 그거 걱정 많으셨죠? 이렇게 계단과 난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층으로 꺾이는 이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요. 뒤쪽에 창문도 나와 있으니까 이 복층의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층 세대입니다. 복층의 사이즈는 5,100에 9,000 나와 있습니다. 와, 이 복층 진짜 시원시원하게 뽑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집 복층은 넓이보다도 층고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낮은 데를 찾으려 해도 한 2m 이상은 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칸막이 쳐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은 여기 두 개, 반대쪽에 두 개 수납 공간 복층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으니까 복층 공간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양쪽으로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복층 세대가 왜 이렇게 빠르게 판매가 됐는지 잘 아시겠죠? 아, 이거는 안 팔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 복층은? 그쵸, 오늘의 집 복층 세대는 다른 집들과 비교 불가한 집입니다.
테라스로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짧은 폭에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요새 꺾여져서 광활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어린 자녀분들 뛰어놀거나 저희 애완견들 뛰어놀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에서는 이렇게 숲제권의 현장들을 굉장히 선호들을 하십니다. 반대편에는 아파트 뷰가 보여지는데 차라리 이렇게 숲제권으로 나와 있는 요 세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뒤쪽으로 다른 집의 시선에 방해가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프라이빗하게 오늘의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분양가는 오늘의 집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3억 중반입니다. 윗집 아랫집 합쳐서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복층 세대가 3억 중반이고요. 그리고 실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입주금 5,000만원만 있으시면 숲세권에 넓은 복층 세대에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초중고 학세권에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차 타시고 출퇴근하시기에도 괜찮은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집은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딱 두세 대 남아있는 복층 세대에 얼른 연락주시고 직접 나와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